합니다. 오, 저게 다 이거예요? 한 1,000명분 됩니다. 1,000명분. 1,000인분. 예예. 준비는 끝났다. 본격적인 삼국구이 시작. 하르르 타는 장작불에 금세 달아오른 돌. 순식간에 물을 증발시키는 이 열기. 느껴지시나요? 순잎과 옥수수 잎사귀를 달궈진 돌 위에 올리고 구이를 꼼꼼하게 흙으로 덮어주면, 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아, 또 남았어요? 예예. 예. 자욱한 연기, 비장한 기운이 감도는데 뜨거운 수증기가 되어줄 물 투하. 일촉즉발, 불꽃같이 튀어오릅니다. 열기 가득한 수증기를 만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 손발이 척척! 완벽한 삼국구이를 위한 완벽한 팀워크! 이 무더위 속 극한의 노동과 맞선다! 고생고생하여 만든 삼국구이! 과연 그 음식의 자태가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버프를 이렇게 덮어놓고 4시간을 돌을 구워야 됩니다. 4시간! 잠시 후 기대해주세요! 아직도 볼거리가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향한 곳은 오늘만 갈 수 있는 아주 시원한 데 가고 있어요. 오늘만 허락된 곳, 그 비밀이 열리는 날. 안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습하고 무더운 탐복더위에 한겨울 패션 뽐내는 아이, 대체 왜죠? 떠 입었어요. 다들 많이 춥다 그래서 감기 걸릴까봐 이렇게 꼭꼭 까매고 들어갑니다. 겨울 전번데요? 엄마들을 이토록 긴장하게 만든 이곳, 오호, 벌써 눈치채셨나요? 바로 올해 처음 공개된 천연 동굴이라고 합니다. 눈으로도 느껴지는 냉기가 흐르는데 그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은 적 없는 자연, 거대한 신비감이 느껴지는데요. 동굴을 지나던 중 종류석 발견! 만년에 1cm씩 자란다고 합니다. 물이 맺혀 이러한 형태로 굳어진다니 가늠하기조차 힘든 세월이네요. 아직 조그마네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동굴의 끝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물길이 세월을 거쳐 만들어낸 장관!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곳에서 살아있는 자연이 느껴집니다. 마치 그 모습이 산피탈을 깎아 만든 다랭이 눈을 연상시키는데요. 어느새 더위는 싹 날아간 것 같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추워서 같아. 여름이 뭐야, 지금 한겨울인데. 한겨울 하는데 내가 영상 3도야, 3도. 냉장고네요. 넋을 놓고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고, 아, 기다리던 순간! 이미 이곳은 삼국구이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감자도 쪄먹고 배도 훑으다가 이렇게 넣으면 쪄지고. 개봉 박둘! 하나씩 거쳐주며 점차 모습을 드러냅니다. 본격 잔치를 벌려보자! 드러는 반납 흑재송어! 아까 잡은 송어도 삼국구이로 즐기고, 거기에 찰옥 수수며 토실토실한 감자가 한 무더기. 한꺼번에 많이 익힐 수 있네요. 이야, 이게 바로 강원도 감자입니다. 돼지고기도 뜨거운 수증기로 속까지 푹 아주 잘 익혔습니다. 김이 오라하라. 빨리 맛보고 싶어요. 안고로 익었어요. 다른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우와. 그대로 입속으로 꼬린!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이 맛! 어떤 맛일까 궁금해요. 다들 황홀한 표정으로 드시고 계시는데요. 어떠세요? 끝내줘요. 살살 녹아요. 맛도 끝내주고 더위도 끝내주는 이곳! 땀띠 걱정 없는 강원도 평창으로 놀러오세요. 서울 고층 건물 속에서 20세기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곳. 손님이 많이 오대. 그곳에 가면 시간을 초월해 아련한 옛 향수를 떠오르게 하는 음식과 그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가게에서 옛 이야기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것. 아날로그 나...